안녕하세요, 브라운입니다. 오늘은 blanket이라는 단어가 담요 말고 어떤 다른 뜻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blanket은 큰 면적을 덮는 것이잖아요. 그런 의미에서 broad in scope or content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. blanket이 이 뜻으로 쓰이는 가장 대표적인 어구는 blanket statement입니다. 일반화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. 그렇게 개별로는 다를 수 있지만 싸잡아서 어떠하다라고 얘기한 것을 blanket statement라고 합니다. 모든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좋아한다라고 하면 김치를 싫어하는 저 같은 사람까지도 이제 싸잡아서 한국 사람은 다 똑같은 것처럼 얘기하잖아요. 이런 것을 바로 blanket statement라고 부릅니다. 블랭킷을 가이드라인이라던가 폴리시와 같은 단어와 함께 사용하면 이 broad in scope or content definition에 더 리터럴한 의미가 됩니다. 전면적인, 전반적인, 넓은 범위에 걸쳐서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정도로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. 관련된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. I'm in favor of being more precise and approaching with a scalpel, not with a blanket statement. 상황에 하나하나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개별 상황이 어떠한지 상관 안 하고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정책은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blanket policy라고 이야기했네요. 여기서 scalpel은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설명한 바가 있으니까 어떤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 영상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 참고해 주세요.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, I'm in favor of being more precise and approaching it with a scalpel, not with a blanket policy. 블랭킷과 함께 쓸수 있는 다른 예시들은 a blanket stay home order, a blanket policy, blanket permit, a blanket rule, a blanket ban, a blanket denial 정도가 있겠습니다. 여기서 blanket denial은 이제 전면적으로 싸잡아서 전부 다 부인하다이잖아요. 이런 상황에서는요, deny와 함께 흔히 사용되는 부사는 또 categorically가 있습니다. 이것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도 있으니까요, 링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. 두 번째로 blanket의 다른 뜻은 wet blanket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입니다. 불이 활활 타고 있을 때 거기에 흠뻑 물에 젖은 이불을 던져서 덮으면 불이 사그라들잖아요. 그런 의미에서 재미난 것이라던가 열정적인 것의 분위기를 망치는 것을 wet blanket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사용되는 형태는 it was a wet blanket over something 또는 somebody throws a wet blanket over something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. 영어로는 definition을 보면 to make something be less enjoyable, successful, or important로 요거 각각에 해당하는 예문을 한 번씩 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less enjoyable 하게 만드는 상황의 예문은 her crappy attitude really threw a wet blanket over the party. 파티가 재밌었는데 그녀가 진짜 그지 같은 태도로 그 파티를 다 망쳐버렸다. her crappy attitude really threw a wet blanket over the party. less successful 하게 만들다라는 의미의 문장은 The court's decision throws a wet blanket over the president's plans for healthcare reform. 대통령이 건강보험을 개혁하기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법원이 갑자기 너 그렇게 하면 불법이니까 못합니다라고 이제 제동을 건 거죠. 이런 상황에서는 이 리폼을 덜 successful하게 만들었다는 의미로 사용이 될수 있겠습니다. The court's decision throws a wet blanket over the president's plans for healthcare reform. 그리고 마지막으로 less important 하게 만들다라는 의미의 문장을 보면 I could tell the Shun's football victory threw a wet blanket over Sam's news about getting into the college she wanted. Sam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서 그 뉴스를 저 합격했어요라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션이 나타나서 저 풋볼 게임 이겼어요라고 얘기해버리는 바람에 Shun stole Sam's thunder, 그쵸? Sam의 뉴스를 덜 중요하게 만들었던 그런 경우입니다. I could tell Shun's football victory threw a wet blanket over Sam's news about getting into the college she wanted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소세지 빵이라고 하잖아요. 미국에서는 이 소세지 빵을 pigs in a blanket이라고 부릅니다. 물론 다른 이름도 있어요. 뭐 sausage rolls라던가 아니면 crescent dogs라던가. 근데 pigs in a blanket이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. 소세지는 돼지인 거고, 그 다음에 빵 입으로 이렇게 덮고 있는 거잖아요. 그게 너무 귀여워서 한번 포함해 보고 싶었습니다. 여기까지 블랭킷의 담요 말고 다른 뜻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표현 가지고 오겠습니다. 그때까지 안녕!